그래서 이렇게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얼마나 고위험군인지, 그리고 위험인자를 과연 몇 가지나 갖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과전문의 닥터캠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무섭고 심각한 질병 중에서 아주 유명한 것이 하나 있죠. 바로 뇌혈관 질환인데요. 2020년을 기준으로 뇌혈관 질환은 국내 사망 원인 중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러한 뇌혈관 질환은 사실 이제 추운 겨울철에 낮은 기온일 때 혈관이 수축하거나 혈압이 상승하면서 조금 더 발병률이 높은 편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추운 겨울뿐 아니라 날이 조금 풀리는 봄이나 아니면 여름에도 가릴 것 없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이 뇌혈관 질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뇌혈관 질환 중 대표적인 뇌졸중이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는지, 그리고 증상과 예방 방법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뇌에 정상적인 혈류 공급이 되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해당 부위 뇌가 정상 기능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뇌졸중이라고 판단하게 되는데요. 자, 심장으로부터 혈액을 공급받아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뇌는 뇌혈관을 통해서 항상 일정량의 혈류를 공급받아요. 그런데 뇌졸중 상태가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혈류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서 의식 소실, 반신마비, 언어 장애 등 여러 가지 신경 장애들이 발생하게 돼요. 네, 사실 우리가 흔히 뇌졸 뇌졸중이라고 합쳐서 얘기를 하지만 원인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우리의 뇌의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 cerebral infarction이에요. 이렇게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것이 뇌경색이고, 두 번째는 혈관이 터져서 출혈이 생기는 뇌출혈. 이렇게 경색과 출혈 두 가지로 크게 나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뇌출혈은 뇌출혈이 일어나는 부위에 따라서 에피두럴 헤모로지, 서브두럴 헤모로지, 인트라세레브럴 헤모로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뉠 수가 있고, 물론 그 외에도 부위별로 조금 나뉘긴 하는데 크게 이렇게 부위별로 세 가지를 나눌 수 있어요. 에피두럴은 경막 외, 경막 바깥쪽에 생기는 출혈이고, 서브두럴은 경막 아래쪽 지주막 하쪽으로 생기는 출혈이고, 인트라세레브럴 헤모로지는 뇌 안쪽에 생기는 뇌 내출혈, 출혈, 이렇게 나뉠 수가 있어요. 결국 이렇게 뇌혈관이 막히거나 아니면 터지거나 해서 발생하는 게 뇌졸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뇌졸중 전체 환자의 절반가량이 뇌동맥에 혈전이 생겨서 발생하는 뇌혈전증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나머지 절반에서 3분의 1은 심장이나 목 동맥 같은 다른 부위의 혈관에서 생긴 혈전이 뇌로 가는 혈관을 막아서 생기는 경우고, 5분의 1가량은 뇌로 혈류를 공급하는 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경우예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들로 발생하는 뇌졸중은 어떤 증상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증상은 이러한 뇌혈관의 막힘이나 아니면 출혈이 뇌의 어떤 부위를 손상시켰냐에 따라서 신체 한쪽이 갑자기 마비되거나 감각이 떨어지고 갑자기 균형이 잡히지 않거나 발음이 어눌해지고 얼굴 표정이 지어지지 않고 갑자기 침이 줄줄 흐른다거나 입이 마비된다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한쪽 눈의 시력이 갑자기 소실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갑자기 말을 이해할 수 없는 뭐 그런 경우도 생기고, 심하면 의식 소실까지도 와요. 이러한 뇌졸중 증상이 심각해지는 경우에는 호흡과 혈압을 조절하는 뇌의 영역이 손상을 받기 때문에 혼수 상태를 유발할 뿐 아니라 호흡이 안 되고 혈압이 떨어져서 결국에는 즉사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뇌졸중의 증상은 대부분 수초에서 수분 사이로 급격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뇌졸중은 뇌출혈이든 뇌경색이든 간에 어찌됐든 빠르게 조치해주는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골든타임 내에 이렇게 조치를 해줘야 합병증의 발생뿐 아니라 사망까지도 막을 수가 있는데요. 그 골든타임이 3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뇌세포는 단 몇 분만이라도 혈류가 공급되지 않아도 큰 손상을 입게 되고, 한번 손상된 뇌세포가 회복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골든타임 3시간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조치하는 것만이 답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이렇게 증상이 발생 후에 치료하는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건 어찌됐든 예방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얼마나 고위험군인지, 그리고 위험인자를 과연 몇 가지나 갖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로는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들인데,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위험인자가 있고 바꿀 수 있는 위험인자가 있어요. 바꿀 수 없는 위험인자는 유전 경향이라든가
나이 같은 것들이 있고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위험인자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운동 부족, 과체중 및 비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지 우선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하고요. 그런 위험인자를 갖고 있다면 해결을 해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뇌졸중의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맞지만 어느 정도의 전조 증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네 가지 전조 증상이 있는데 이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해당되는 증상들이 갑자기 빠르게 나타난다면 병원을 가보셔야 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겠죠. 뇌혈관 질환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증상이 발생하면 병원을 방문해서 머리 쪽의 CT를 찍거나 MRI를 찍어서 빠르게 원인을 파악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치료는 인팍션의 경우에는 혈전 용해제를 통해서 녹이는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수술을 통해서 직접 혈전을 떼주거나 해야 하는데요. 골든타임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치료와 연관성이 있어요. 혈전 용해제를 통한 치료가 증상 발생으로부터 4-5시간 안쪽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 이후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술로 진행을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혈전 용해제를 통한 치료가 가능한 그 골든타임 안쪽이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리고 해머리지 같은 경우에는 심한 해머리지가 아닌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경학적 증상이 이미 발생한 경우라면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할 정도면 굉장히 출혈이 커서 뇌에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신경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 뇌에 이렇게 발생한 출혈을 긁어내고 제거해줘야 하는 거죠. 그 이후로도 이렇게 손상된 신경에 대해서 물리치료, 언어치료 같은 정말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조금 조금씩 신경학적 회복을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길거리에 갑자기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물론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아닐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경우라면 솔선수범해서 빨리 병원에 119에 신고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골든타임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뇌졸중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사실 뇌졸중은 뭐 원인이 다 있습니다. 그 원인들이 앞서 말씀드린 위험인자들이에요. 위험인자들이 해결이 되면 뇌졸중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 위험인자들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것들이 뭐였어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에요. 물론 담배도 들어갑니다. 담배, 운동 부족도 들어가고 비만까지 하면 6가지 정도로 셀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금연하고 그 다음에 살 빼고 그러다 보면 금연하고 살을 빼면 어떻게 돼요? 고지혈증도 해결되고 당뇨나 고혈압도 어느 정도 살을 빼면 좋아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결이 안 된다면 당연히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먹어야겠죠. 그럼으로써 나의 당을 조절하고 혈압을 조절하고 고지혈증이 조절된다면 당연히 뇌경색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괜히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얘기할 때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률, 10년 발생 위험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를 매번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는 흡연자, 비만인 분들은 나중에 뇌혈관 질환, 뇌졸중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방치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현재 갖고 있는 그 병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조절해 주시고 살이 찢었으면 운동해 주셔야 하고 거기다가 금연해 주시고요. 그렇게 지켜주시면 앞으로 나의 뇌경색, 뇌출혈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뭔지 설명드렸죠? 자, 오늘 이렇게 뇌졸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